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릴 그 술안주는요, 육전입니다. 소고기를 좀 얇게 잘라가지고 이 부침가루와 계란옷을 입혀가지고 전을 지져내는 건데,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육전을 하시려면 소고기를 이렇게 후추랑 소금으로 밑간을 먼저 살짝 해주세요. 소고기는 요거 한우긴 한데 등급이 좋은 건 아닙니다. 등급이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고요. 요만큼 정도 양 해가지고 한 2만원어치 정도 해서 사와봤습니다. 자, 일단 부침가루에 충분히 고기를 부쳐주신 다음에 계란옷을 입혀서 중불에, 후라이팬 중불에 이렇게 싹 찢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부침가루 묻힌 다음에 좀 털어주셔야 돼요. 네. 부침가루 묻히신 다음에 좀 털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부친 전이고요. 청양고추, 배추, 파절이 묻힌 거하고, 요거에 여러분들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갈치 속젓인데요. 육전을 이 배추에다가 갈치 속젓에 싸 먹으면 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 거를. 자, 올린 다음에. 파절이도 살짝 올려서. 와우. 아. 아, 내가 한 요리인데 이렇게 맛있네. 아, 갈치 속젓이 쌈장보다 어떤 약간 골고루만 그 느낌으로 풍미를 더해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싸먹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절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파절이만 해서. 진짜 자, 여러분들 안주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죠. 네. 육전에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잔은 여기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잔. 자, 여러분들 쏴쏴쏴쏴쏴쏴. 아, 좋다.
최근에 이렇게 좀 약간 장마지고 이러면 막걸리에 전 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육전이 생각보다 해먹기가 간편해요. 댁에서 한번 해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야, 아직까지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고 있죠?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잘 싸서 자 막걸리 한 잔 쏴사사 아 여러분 여름이라 이 고추에 약이 바짝 올랐어요. 엄청 맵네. 아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청양고추 지금껏 사드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 얼큰하고 좋네요. 전 자체만을 드셔서 맛이 좋을 거예요. 소고기에다가 뭘 입혀가지고 전을 부친다. 전 자체만 해도 맛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채소랑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면 더 만족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쏴쏴쏴. 아. 자 막걸리 한 병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한 병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쏴쏴쏴 한 잔 또 쏴쏴쏴. 좋구나. 아, 여러분들 그리고 소고기를요 지금 제가 이거 구운 거는 약간 좀 도톰한데 좀 얇게 하셔가지고 네. 좀 더 이거 좀 얇게 해가지고 하시면 더 부드럽고 맛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소고기가 이제 언 거는 좀 더 얇게 잘릴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하게 더 그걸 해가지고 드시면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한 거는 아무래도 좀 오래 씹어야 되다 보니까 턱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살짝 좀 더 얇게 해가지고 하시면 더 만족도를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샤샤샤. 아. 자 어느덧 막걸리도 마지막 모금이고 전도 하나 남았네요. 네. 자 막잔 쏴쏴쏴.
아, 내가 간을 기가 막힐 거야, 진짜. 와. 그냥 먹어도 맛있냐고. 어우, 여러분, 배가 불러요, 배가. 막걸리에다가 육전해가지고 이제 딱 먹으니까, 어우, 포만감도 있고, 맛도 좋고, 배도 많이 차고, 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만들어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이렇게 비 오거나, 전 생각날 때, 한 번씩 쫙 지져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